열사는 여수도 산업 해상가들이 양식장 바지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. 여수의 경에 따르면 어제 저녁 9시 44분께 여수시 돌산읍송도 북동당 약 370m 해상가들이 양식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근 어선의 선원에 의해 신고 접수됐다. 신고를 접수한 여수의 경은 인근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돌산 연안 구조정이 소화기 및 소화수를 이용해 초기 화재 진화에 나섰다. 화재 양식장 안에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식장 직원들 도움으로 화재 진화 중 경비함정에 탑승해 현장에 도착한 119 소방관들과 합동으로 화재 진화에 나서 1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. 이번 화재로 가두리 양식장 작업 바지와 냉동 바지 상부 창고 등이 전소되는 등 피해를 봤으나 빠른 초기 화재 대응 덕분에 화재 확산을 막았으며 사람이 추가하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. 여수의 경 관계자는 바지선 소유자와 목격자 상대로 화재 경위와 피해 사항들을 조사하고 화재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. 신동아방송 여수 김기남 기자입니다.